초록TV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 숲속요정 긴꼬리 딱새를 찾아 나섰습니다. 숲속을 헤맨 지 몇 시간 몸과 마음이 지쳐갈 점 신비로운 새소리가 숲속으로 스며듭니다. 오늘 초록TV의 탐조 이야기는 숲속요정 긴꼬리 딱새 신비로운 육아일기입니다. 오랜만에 녀석의 신비로운 울음소리는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긴꼬리 딱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서둘러 카메라를 세팅하고 기다리자 잠시 후 긴꼬리 딱새 암컷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녀석의 움직임을 살피며 1시간 잠복 끝에 높은 나뭇가지에서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긴꼬리 딱새 부부는 Y자형 나뭇가지에 컵 형태의 둥지를 건축했습니다. 둥지 재료는 이끼와 나무 껍질을 거미줄로 접착하여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긴꼬리 딱새는 거미줄이 접착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숲 깊은 곳에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긴꼬리 딱새는 만나기 어려운 녀석입니다. 녀석은 아름다운 외모와 신비로운 목소리 덕분에 탐조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둥지를 확인하고 긴꼬리 딱새의 암컷의 포란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긴꼬리 딱새는 우리나라를 찾아온 귀한 여름 철새입니다. 수컷의 몸 길이는 45cm이고 암컷은 18cm로 수컷에 비해 작습니다. 수컷은 머리와 가슴, 허리는 자주색을 띤 검은색입니다. 등은 자주색을 띤 흑갈색이며 꼬리는 매우 길어 자신의 몸 길이의 3배에 가깝습니다. 암컷의 꼬리는 수컷에 비해 짧고 등과 날개 꼬리는 갈색입니다. 5일 후 긴꼬리 딱새 둥지가 있는 숲속을 다시 찾았는데 둥지 근처에 도착하자 수컷이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둥지에는 무한 새끼가 보이고 잠시 후 암컷이 둥지를 날아와 새끼에게 먹이를 먹입니다. 며칠 사이 3마리의 새끼가 부화를 해 암컷이 부지런히 먹이를 공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컷은 조심성이 많아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주변을 맴돌다 드디어 수컷이 둥지로 날아와 새끼에게 먹이를 먹입니다. 긴꼬리 딱새 수컷은
긴 꼬리를 휘날리며 둥지로 날아와 새끼의 먹이를 먹이고 날아갑니다. 잠시 후 암컷이 둥지로 날아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둥지를 떠나지 않고 새끼들을 품어줍니다. 어린 새끼들이 저 체온에 빠지지 않게 포근하게 품어줍니다. 둥지의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라 둥지가 비좁어지자 어미는 이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꼬리 딱새 부부가 순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이곳에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안전하게 길러냈습니다.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고 앞으로 긴 여정에도 아무 탈 없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신비로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긴 꼬리 딱새를 내년에도 볼 수 있겠지요. 오늘 초록TV의 3조 이야기는 숲속 요정 긴 꼬리 딱새 신비로운 육아기였습니다.